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 사고 실종자 12명 가운데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갑판장인 60대 한국인 선원이었는데요. 해경은 평소보다 많았던 어획량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제주 항구도로 500톤급 해경 함정이 들어옵니다. 금성호 침몰 사고의 실종자 시신이 처음으로 수습돼 들어온 겁니다. 신원 확인 결과 시신은 갑판장인 60대 한국인 선원이었습니다. 해경은 어젯밤 9시쯤 해군 광양함이 원격 조종 수중 로봇 장비를 이용해 침몰한 선체 주변에서 방수복을 입은 상태의 시신 한 구를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성호 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해경은 밤샘 수색을 이어간 데 이어 오늘은 심해잠수사와 크레인 바지선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들려오지 않는 구조 소식에 기다림에 지친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배를 타고 사고 해역을 찾았습니다. 생존 선원들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한게 없었는데 누구라도 다 했을 겁니다. 올라와야죠. 집에 가야지. 올라올 거라 봅니다. 사고 원인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평소 서너 차례에 걸쳐 작업할 어획량을 한꺼번에 잡았다는 생존 선원들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 다 그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이 금성호의 복원성 상실의 어떤 원인이 되었는가. 해경은 추후 선체를 인양한 뒤 구조적 결함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